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약속이었죠? 아들을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의 꼭지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대안으로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 축복의 계보를 이루는 자손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불임 증세가 있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기 어려운 그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약속을 어기는 데 익숙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 아니라 지키신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처음 대목에서는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받는 파트너가 있다는 이야기죠. 파트너가 없이 약속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너와 약속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이를 같이 이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인격적인 존재는 그래요. 계약서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약속을 하고 싶어져요. 계약서와 약속은 다릅니다. 약속은 손가락 걸고 하는 거고요. 계약서는 믿지 못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구속하거나 처벌을 받게 하는, 이건 전혀 다른 세계관이에요. 다른 세계관. 전통적인 세상을 보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innocence, guilt 세계관입니다. 유죄냐 무죄냐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그러한 세계관이 발달했어요. 모든 것은 그런 무죄냐 유죄냐의 관계로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법과 또 법의 집행이, 그러한 공정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나 카리빅 쪽에 이 아랍권의 전통적인 세계관은 파워 피어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힘이 있는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러지 못한 이들은 거기에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곧 무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두려워하는 이는 곧 유죄하기도 하는 그런 세계관. 물론
옛날의 세계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동양 쪽에서는 예, 이 honor shame 세계관이 지배해 왔습니다. 명예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명예, 가문의 명예, 그리고 확장된 의미에서의 나라의 명예. 그 명예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세계관들이 가지는 비극과 슬픔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 지은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형을 따라 주신 인간의 성품과 우리의 생명, 이 생명과 생명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떤 눈을 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를 교육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과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요, 부침성 있는 아이들을 보면 쓰다듬고 싶고, 요즘 그것 좀 조심해야 됩니다. 쓰다듬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선물하고 싶고 약속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약속을 많이 해요. 그래 목사님이 너 이번에 아픈 거 이겨내면 수술 잘 받으면 선물해 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가게나 자동차 대리점에다가 이렇게 약속하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와서 독일어를 잘 못해가지고 뭐를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월요일 날 찾으러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갔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는데 월요일 날, 그러면서 제가 당신 월요일 날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제가 독일어를 잘못 썼어요. 제가 Sie haben mir versprochen.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이상해지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마마, du hast mir versprochen. 약속했잖아.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제가 가서 가게 주인한테 나하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쇼쇼 소름이 오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는 거죠.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파트너가 이 약속을 끝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랑하고 그래서 약속하고 싶었어요. 무슨 약속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지어줄 거야. 카사블랑카. 그러니까 그래 좋아요. 나도 그게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절약하고 살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저 하얀 집을 저 언덕에 땅을 사서 지을 때까지. 그런데 조금 이따 헤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야. 끝까지 가야지만 이게 약속이 지켜지고 말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조건은 약속의 파트너가 그 약속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데 있어요. 근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언제 땅을 사냐고, 언제 집 지을 돈을 버느냐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산을 지난주에 제가 그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 얘기했죠. 정상 체험을 하는데 정상이 벌써 보였어. 그 기쁨과 환희를 맛봤는데 구비를 돌아가니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또 구비가 나와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끝도 없는 것 같아.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럴 때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파트너에게 자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 믿음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집을 지어줄 거야 그랬다면 믿음을 계속 줘야 돼요. 그래, 이번 고개만 넘어서면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그 파트너가 끝까지 같이 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갔다는 걸 말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믿음도 주지 않고 약속하는 사람은 의심스러워요. 예. 그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시죠? 그는 믿음의 저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예요. author예요. 우리의 믿음의 저자예요. 저작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셔야 할지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마치 작곡가가 음악을 작곡하고 그 연주를 가장 잘하기 위한 방법을 거기에다가 기호로 표현해 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연주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그리고 이를 달성하게 하시는 퍼펙터인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약속을 따라가야 믿음도 받게 되고 그의 신실하심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1897년에 찰스 파슨스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조지 밀러. 제가 요새 조지 밀러 얘기 종종 하죠. 아마 그 생가를 방문한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그때 조지 밀러는 이미 91세였습니다. 창로한 나이에 그 조지 밀러에게. 그러나 여전히 단정하고 그리고 젠틀맨이고 검소하고 그리고 깊은 눈과 영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그의 서재에서 따뜻히 영접해주는 조지 밀러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고아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운 사람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파슨스 목사는 조지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밀러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나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의미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더라도 나는 뭐 그렇다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파슨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언제나 이 사역을 한 지가 거의 70년이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액면 그대로 신실하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밀러가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Always. 그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거쳐간 고아의 수가 9,5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결핍된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수중에 한 페니도 없었던 적이 수백 번입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 조지 밀러는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모금 활동을 하거나 홍보를 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한 푼도 없었던 날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필요할 때 양식을 보내셨습니다. 유명한 유라들이 많죠. 예, 양식이 하나도 없을 때 보통 항상 한 2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식탁에 다 빈 접시를 차려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문 앞에 자동차가 서고 빵과 우유가 도달했다는 그런 일화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걸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시에 1800년대에 140만 파운드가 보내졌습니다.
그의 인생 구절은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는 이 약속을 매일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얼마나 기도했나요? 예, 저는 엎드려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언제나 기도 모드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으로 깨어있고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파슨스가 물었습니다. 당신 지갑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갑에는 얼마가 들어있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읍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깊이 있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는 사람에게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어느 청교도 신앙인이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손으로 쓴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 즉 자기의 약속을 누가 상기시켜주는 걸 좋아하신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따라 가게 하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렇게 9,500명의 과아들을 돌봤습니다. 제가 가서 본 그 시설들은요, 지금도 대학 건물로 쓸 만큼 깨끗하고 견고했습니다. 벽돌로 지었고 하자 없이 지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가 학원은 있었지만 보통 공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짜로 오고 가는 복권 로또에 맞은 사람들이 모두 다 거의 다 불행하게 되었다는 통계는 뭐냐면요, 공짜는 공짜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밀러의 고아원 시설을 보면 정말 특급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그걸 공짜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의 책상에 서랍이 전부 다 저쪽 편에 다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앞에 있잖아요. 자기가. 저쪽에서 열게 돼 있어요. 자기 책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시간 관리, 깨끗한 청결,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 신상 기록과 그 내용을 한 그 카드들이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돼서 정말 꽉 벽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 시설을 떠나서 자립해서 나갈 때 자립하는 비용, 또 가서 학업을 해야 되는 그 모든 뒷바라지들, 그 모든 것들을 밀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를 이뤄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약속을 이루게 한 것입니까?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을 이제 너에게 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21장이 올 때까지 무려 10군데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그 약속을 따라 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중간에 끝났으면요, 10번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믿다가 낙심하고 교회 있다가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1월 초에 성구영신 때 하나님 앞에 1년 가기로 약속하고 중간에 마음이 식어져서 잊어버렸다면 약속은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10번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죠, 당연히. 안 가봤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90세가 됐는데 아이를 낳으리라. 생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 자체는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주이신, 어서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은 그가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징검다리처럼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제가 유학할 때 어느 유명한 피부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진료실이 뭐 다섯 개인가 막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분이 이제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어느 방에 몇 번 방에 가서 기다리래요. 몇 번 방에. 그 의사가 또 멋있어요. 그래서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진찰을 하고 녹음을 자기가 해요. 녹음을 하면서 뭐 상태가 어떻고 어떻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엔데 압솔루트 엔데 그리고 끝나요. 멋있다. 제가 이제 방에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많은지 의사가 안 들어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잊었나? 나를 뭐 외국인이라고 업수역이나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좀 사라질만 하면은 그 양반이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이합진이 패겟은 그리고 또 가요. 이시 땡케 안지 하고 또 와서 또 가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잊어버리지 않았고 나 당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계속 가끔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질라 하다가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지 뭐 기다리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 번이나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가 그 약속의 길을 끝까지 갔다는 것.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믿음을 공급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파트너를 이루고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의 방식은 멀리 위성에서 잡아서 본다면 역사의 시선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방식. 이건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할 삶의 방식. 권력과 두려움의 패러다임이 아니고요. 무죄냐 유죄냐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명예냐 수치냐의 패러다임이 아니고요. 가진 자냐 빼앗긴 자냐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믿음으로 끝까지 이뤄내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1장에서 이를 셀리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이루었다. 이것은 가진 자의 힘을 가진 자의 자축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었어. 우리 함께 축하하자. 우리 함께 축하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논문을 쓰면요. 박사논문을 지도한 교수는 독일에서는 독터 파터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우리 축하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축하하자라고. 예.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함께 갔기 때문에 백라이텐 동행했기 때문에 이를 기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켰다가 아니라 이 말을 좀 수정하면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구나. 너 때문에 네가 내가 선물해 주는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모퉁이를 돌면은 또 다른 모퉁이가 나오고 그때마다 나는 너에게 확신을 주었고 너는 그 확신을 따라서 나와 함께 가져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약속을 따라간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두 구절 안에 벌써 하나님은 여러 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으므로 모든 장애물을 같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여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추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의 마음을. 그가 아유 시려 시려 못 믿겠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한 줄 누가 아느냐고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가 의지할 어떤 다른 세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 줄 알고 그 부르심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내디디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막지 않잖아요. 영적인 길은 2차 선조, 4차 선도, 100차 선도 아니고 만 차선, 10만 차선입니다.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내 속으로 바로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고 바로 내 속으로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길들 중에서 길 되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묘비에 그렇게 쓰여져 있길 바랍니다. 그는 오직 외길을 걸었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모색하고 흔들렸지만 그러나 다시 위성사진으로 본다면요, 다시 역사의 눈으로 본다면 저 사람이 마음에는 갈등이 있을지 모르는데 보니까 계속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같은 길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즉 중단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걸었다. 오르막을 올릴 때 유능한 마라토너는 거기에서 성적을 낼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어필에서 여기에서 내가 등수를 잡는 거야. 내리막은 누구나 다 달릴 수 있어. 오르막에서 내가 등수를 찰 거라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보니까 분명히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인드셋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침내 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록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그들의 약속의 길은 입증되었습니다. 결과로 입증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번식 사건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인류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좋은 소식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죽든지 힘들게 질병 가운데 마지막 숨을 쉬든지 우리가 가진 약속은 그것입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약속, 내 생명은 흙과 먼지로 치환되지 않는다는 약속, 우리가 가진 이 몸뚱이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약속, 인생은 그저 진화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있다가 생물학적으로 없어질 거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거짓말이라는 약속, 죽음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시리라는 약속, 이 약속을 믿은 자에게 이 세상은 그러면 여행인가? 여행이 아니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과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살다가 두려워하면서 몸부림치며 갈 수 없죠. 변함없는 사랑과 한결같은 헌신으로 세상을 사랑할 세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흘려보내고 내어주며 사는 것이죠. 죽음과 시련과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은 이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음을,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약속의 루트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6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헌 찬양을 하는 우리 조한나 자매는요, 그 너털 웃음을 잘 웃어요. 예, 아하, 굉장히 유쾌하게 잘 웃고, 또 우리 이주연 목사님이 너털 웃음을 잘 웃습니다. 그래서 아하하하하, 그 웃음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밝아지고. 예, 그건 비웃음과 다릅니다. 사라가 처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리란 얘기 들을 때 웃었습니다. 그건 불신앙의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금방 아셨습니다. 너 왜 웃느냐? 뭐 잘못됐나요? 그렇죠. 불신앙의 웃음이니까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 이삭을 놀리고 핍박할 때 비웃음을 웃었어요. 조롱하는 웃음을. 하나님의 웃음은 그런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털 웃음,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즐거움의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시련과 불신앙과 의심과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어두움을 한 방에 날리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의미적인 이름은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에 장례식을 맞아도 가면은 웃음이 있습니다. 잘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삶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별과 같은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계에서 벗어나서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 같은 것이 우주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작은 태양계 밖에 벗어나서 제일 가까운 별이, 인간이 쏘아올린 가장 빠른 그 위성으로 8만 년 걸린다고, 아니 3만 년 걸린다고 해요. 3만 년.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그보다 정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서 오는 우리 별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별은 지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별빛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비출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지와 흙처럼 소멸되는 인생으로 자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건 위대하고 복된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약속을 전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조지 밀러처럼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가십시오.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뭐 병에 걸린 걸 어떡하라고, 생물학적으로 그런 걸 기도한다고 뭐가 바꿔지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수많은 암 환자와 그리고 확률적으로 어느 기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말기 암 환자를 다루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루하루의 자기의 진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모순이냐고요? 아니죠. 생명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을 다루는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생명을 다루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믿는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누가 책임 있게, 누가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진료를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나연이 엄마가 그 얘기를 나누어 줬어요. 우리 나연이가 수 없는 수술을 했잖아요. 그 수술을 집도했던 그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가 이 아이를 열고 수술했을 때 말이죠. 이 아이가 살아나리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의 외과 의사, 소아과 모든 수술 병원에 있는 팀들이 살아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런데 살아나게 되니 기적에 대해서 자기의 일생 동안 잊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냥 통계와 확률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유물론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의 전달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애 유일한 가치이고 소망이고 또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의 인생의 고비 부분마다 사랑하는 이들이 떠날 때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도 기쁜 날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은 저를 자유롭고 당당하고 의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행이나 바라고 그리고 하늘에서 뭐 하나 떨어지길 바라는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그때 구하면서도 그 한 생명 한 생명에게 그 세심하고 빼곡하게 카르타이를 적으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디테일하게 한 발자국이지만 끝까지 작지만 위대하게 그리고 연약하지만 확신과 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세계관 싸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길입니다. 이 길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주 동안 여러분을 초대하지 못했는데 오늘 초대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결승점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주님 내가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은 용기 있게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사랑할 세상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낼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가 꼭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